여러분, 전 지금 이사 중입니다. 오클랜드로 갈 때는 안 그랬는데. 저는 지금 한국행 비행기를 타려고 공항에 와 있습니다. 이번 전 체크인을 하고 이렇게 비행기 티켓을 받았어요. 지금 아직 안에 들어가지는 않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공항에 와서 지금 비행기 타기 전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게이트 들어가지 않고 너무 일찍 공항에 와가지고 시간이 한 50분 정도 남았어요. 그 시간 동안에 한번 열심히 뭐라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간을 한번 때워볼게요. 문들이 다 코로나 때문에 면세점이랑 다 닫았고요. 저기 보면 서울로 가는 게이트가 10분 후에 분한다고 합니다. 에휴, 코로나 너무 싫습니다. 날씨 오늘 진짜 좋다. 검역하려고 기다리는 중이에요. 여러분, 저는 한국에 도착을 했고요. 지금 부모님이 데리러 오시는데 차가 많이 막혀서 천천히 오시고 계셔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국의 날씨는 좀 더워요. 제가 지금 긴팔 가디건 입고 있는데 되게 덥고 좀 습한 것 같고요. 제가 사실 엄청 좋은 마스크를 끼고 왔거든요, 비행기 탈 때. 근데 비행기에서 4시간마다 마스크를 갈아야 된다고 이 뉴질랜드 마스크로 강제로 갈아주셔가지고 제 엄청 좋은 마스크는 4시간 끼고 쓰레기통으로 직행했습니다. 그러면은 마저 부모님을 기다려보도록 할게요. 엄마! 코로나 검사 받으러 왔습니다. 저는 친구 만나러 가요. 제 친구 민지를 만났어요. 같이 카페에서 공부하려고요. 민지에게 한번 인사를 기대해봅시다. 여러분, 이제 여기는 아까 만났던 제 친구 민지예요. 민지 안녕. 안녕하세요. 저희는 카페에서 같이 공부를 하려고 만났고요. 지금 민영이라는 친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민영이가 오면 다시 한번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민지님, 메뉴 소개 좀 시켜주세요. 이거는 오미자차고, 이거는 아이스 아메리카노입니다. 이건 뭐예요? 커피빵인가? 아, 오. 이 친구는 제 친구 민영이에요. 오랜만에 만나서 같이 카페에 와 있답니다. 말 똑바로 나. 그래, 누가 사줄 거야, 지금? 민영이 사줄게. 민영이 왜 이렇게 멋있지? 어머머. 어? 오클랜드에 있어.
크루플이랍니다. 오늘은 인터뷰를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제 첫 게스트는요. 짜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인영입니다. 본인의 그 스펙 좀만 말씀해 주세요. 아, 제 스펙은 네. 반백수예요. 아니, 귀여워. 이렇게 귀엽다니까요. 허당미가 좀 있어요. 저는 172에 아까 몸무게는 재고 왔습니다. 오, 몇인가요? 48.95가 나왔습니다. 아, 키가 170에? 172요. 아, 키가 172에 몸무게가? 48.95. 어머, 지금 스펙이 이 정도 되신다네요. 어이구. 어떻게 하면 이렇게 날씬해질 수 있나요? 다이어트 팁 좀 알려주세요. 저는 일단 밥을 많이 먹지 않습니다. 그럼 반찬을 위주로? 네. 저는 약간 밥 별로 안 먹어. 반찬을 많이 먹어. 그럼 밥 반절에? 밥은 진짜 조금. 한입거리 아닌가요? 한입거리를 이제 나눠 먹어요. 전 그 꼭꼭 씹어 먹습니다. 아, 꼭꼭 씹어 먹어라? 중요해요. 별표 3개. 아, 오케이. 꼭꼭. 오케이. 여러분, 그러면? 꼭씹. 오케이. 그러면은? 그리고 저는 샐러드를 좋아해요. 아, 샐러드. 나 샐러드 좋아해요. 맞아. 근데 제가 이건 인정할게요. 샐러드, 햄버거를 먹을 때 패티랑 먹고 샐러드만 먹더라고요. 진짜? 아, 먹기 싫으면 그냥 빵. 그냥. 아니, 여러분, 불고기 버거를 시키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시청자분들이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왜 반백수인지. 아, 제가 지금 네. 아직까지는 비밀로 아, 비밀이에요? 아직 비밀? 레시피 타임. 아, 그럼 이거는 언제 한번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갔나요? 이거는 다음 콘텐츠 주제로 제가 한번 이토하잖아. 그러면 저는 백수거든요. 여기는 반백인데 저는 완백이에요. 저는 완전 백수여서 저도 다음 콘텐츠로 한번 완백과 이 백수들 간의 이야기, 백수들 간의 소통을 제가 한번 다음 주제로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은 이제 궁금한 점은 이제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리고 저희가 게스트로. 아, 게스트로 그 취업한 사람을. 그 회사원을 한번 초대할까요? 아, 회사원. 그분이 진짜 스펙 대단하거든요. 그 사람이 대박이긴 해요. 아. 보면 진짜 온몸에 전율이. S, 옆까지 말할게요. 그. 아, 이게 S 대기업? S 대기업인데. 두 가지로 약간 생각이 드실 텐데, 상상 그 이상입니다. 아, 그분은 진짜 대박이에요. 그러면 다음에는 그분을 한번 모셔보고. 그분은 일단 마스크 벗고, 얼굴 보면 일단 얼굴이 스펙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 민영님도 살짝. 아직은 좀 낯가리기 때문에. 아직 좀 낯가려서. 여러분, 저희는 내일 저희 동생이 제대를 해서 저희 동생 축하 파티하려고 케이크도 지금 픽업하고 플러스로 저희 기도미도 산책시키러 나갑니다. 짠짠! 달밤에 산책 중입니다. 저희 엄마와 기도미와 케이크를 픽업하러 가봅시다. 케이크 픽업 왔습니다. 명부도 작성하고. 여러분, 저희 동생 저녁 케이크 제가 선물로 주문해서 픽업 왔어요. 보실래요? 저희는 그러면 내일 파티할 때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고 손 한번 들어주세요. 어때?
사람들이 많이 많이 모여 있어요. 그렇죠. 와. 이것도 내가 날 따라. 엄마 어때? 너무 멋있어요. 너무 멋있죠? 짜잔. 보라색 꽃도 있고. 이 옷 입었을 때 그렇게 날씬해 보이지 않죠? 안녕하세요. 이 옷 입었을 때 그렇게 날씬해 보이지 않죠? 어? 이 옷 입었을 때 그렇게 날씬해 보이지 않죠? 아니야, 날씬해 보이는 것 같은데. 여우야? 아니. 제 친구 소연이, 제 친구 여우를 소개할게요. 하나, 둘, 셋. 짜잔. 제가 인정한 여우예요. 여우입니다. 아, 진짜. 여러분 같이 사진 한번 찍으실래요? 네. 자, 하나, 둘, 셋.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안녕.